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신기한 부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숫장수는 열심히 숯을 만들어 팔았지만 항상 가난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열심히 숯을 만들고 있네요. 어느 날 숯을 만들어 나무를 하러 가던 숯장수는 산길에서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습니다. 더운데 잘 됐다. 숯장수는 빨간 부채로 시원하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코가 길어지는 거지? 숫장수는 깜짝 놀라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놀라 이마에 땀이 나자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숫장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두 부채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이 동네에서 소문난 고도스의 영감이 생일이었어요. 좋아, 이 부채로 못된 구두쇠 영감을 골려줘야겠어. 옛날에는 생선도 비싸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이걸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했대요. 안 먹고 아껴 먹으려고. 정말 너무하네요. 이 할아버지 여기 이 고양이 요만큼만 남겨줬어요. 뼈다귀. 고양이 아무리 고양이라도 물고기 어부려면 못 먹겠죠? 구두쇠 영감이 생일날 잔치에는 참석한 숫장수는 빨간 부채로 몰래 구두쇠 영감을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쇠 영감 코가 부채질할 때마다 길어져서 결국 땅바닥에 닿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지?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구두쇠 영감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여기 쥐들. 내일일 줄 알았지. 슬슬 구두쇠 영감은 집으로 가볼까? 숫장수는 파란 부채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가님 병을 고치는 동안 눈을 뜨시면 큰일 나니 절대 눈을 뜨서는 안 됩니다. 뭔가 지금 재질하고 있는 수정수 보이시죠? 여기가 붙여쓰는 건이고 뭔가 수정수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붙재질 해가지고. 구두쇠 영감이 눈을 뜨자 수정수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해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재산의 절반 받은 수정수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되어 편하게 지내던 수창수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코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빨간 부채로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코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말이에요. 여기 엄청 높게 넘네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잘하면 한 브라질에서 영국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요? 코를 엄청 많이 늘리면 더갈수 있겠죠. 하늘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마침 수정수의 코가 뚫고 지나간 구름 위에는 옥상 황제가 쉬고 있었습니다. 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니 잡아당겨 보거라. 여기 뭐지? 호랑이 같은 개가 잡아당기고 있으니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여기 자국 날것 같아요. 수정수가 코에 자국이 날것 같아요. 큰일이다. 이러다가 하늘까지 딸려 올라가겠는걸? 얼른 파란 부채를 붙여야지. 깜짝 놀란 수정수는 파란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며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어요. 엄청나게 길었던 코가 이제 없어졌죠? 여기 원래도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이 이상한 부채를 당장 없애야겠다. 수정수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요술 부채를 아무도 모르는 땅속에 깊이 묻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기한 부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저는 별로 갖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근데 파란 부채, 빨간 부채 하면 뭔가 있으면 뭔가 장난으로 너무 많이 붙여보고 싶을 것 같아요. 수정수처럼.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재밌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